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니입니다. 어, 션리의 한수 시간입니다. 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좀 모아두고 있는데 읽어드리지 못한거 몇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이루 님께서 오늘 퇴원하면서 골다공증 약 처방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먹으라네요. 저는 그냥 DK솔루션하고 이용칼맥 꾸준히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아, 저도 화이팅 하시자고 어,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으시니까 제가 그냥 응원밖에 못 하잖아요. 아, 자세하게 좀 쓰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어, 댓글로라도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어, 제가 댓글을 열심히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권일루 님께서는 현재 자세한 상황을 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어, 기회가 되면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결이 어, 골다공증 약 어, 버린다. 어? 이런 결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S킴 님이 어, 2년 전에 요추 골다공증이 -2.9여서 존님 박사님의 이용칼맥을 먹은 지 2년 만에 골밀도가, 어, 마이너스 2.6으로, 어,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모아서 완치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리긴 하는데요. 어, 저는 좀 실망이네요. 2년 걸려가지고 겨우 0.3 좋아졌어요. <laughs> 다른 분은, 어, 3개월 먹고도 좋아지는데. 물론, 3개월 먹고 좋아지면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어, 이분도 자료 좀 보내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 2년이면 좀 이것보다 더 좋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자료 보내실 때는 이전 검사, 어, 이번에 검사하신 거, 또비검사한 거. 근데 비검사한것이란 뜻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 골밀도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비타민 D 혈중 농도하고 칼슘 혈중 농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어, 그거 보내주시고 약을 혹시 드시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이런 걸좀 자세히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더 빨리 좋아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윤희 님, 항상 동영상 보면서 제품을 먹고 몇년 전보다 지금 몸이 훨씬 좋아진 걸 느끼게 됩니다. 변함없이 박사님의 강직하신 모습이 늘 좋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신 면에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 또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멋진 모습 존경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 너무 저한테 좋은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서 어, 좀 부끄럽네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몸이 더 좋아지셨다니까 어, 이 건강식품만 먹고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를 고르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면 잘 취하시는 거 중요하고, 또, 운동을 하시면 우리 몸의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저도 뭐,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났을 때, 저한테 얘기 한번 들을 때마다, 오늘이라도, 30분, 1시간이라도 뭔가 해보세요. 어 그러시면 훨씬 몸이 좋아질 겁니다. 어, 다음은 이정옥님께서 골다공증 -3.5 진단을 받고 션리 박사님의 강의가 어, 신뢰가 되어 칼슘 한 포씩 먹고 좋아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두 포를 먹어도 된다고 하시니 양을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칼슘 혈중 농도는 얼마? 비타민 D 농도는 얼마? 어, 골밀도는 뭐? 어, 요추는 얼마, 대퇴으로 얼마 이런 정도만 써주셔도 제가 그냥 답변을 쉽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앞으로 댓글을 다 그렇게 좀 남겨주세요. 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정옥님은 어, 지금 마이너 3.5면 어, 두포 드시는 건 잘하고 계시고, 그한 번에 들이키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시기를 권하고, 어, 그 다음에 이나영님, 이나영님은 눈에 익은 어, 성함인데, 이온칼맥을 꾸준히 섭취해서 골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이온칼맥 골밀도 콘테스트에 상도 받았습니다. 아 아마 2등인가 3등 하신 분 같으네요. 음, 올해 8월에 예정된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얼마나 더 향상되어 나올까 기다려집니다. 저도 엄청 기다려집니다. 이분께서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아시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영상도 아마 관심깊게 어떤 게 핵심인지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꾸준히 하셔서 정말로 골다공증에서 벗어나고 정말 30대에 뼈가 될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고 보내드립니다. 다음 분은 박갑순님인데요. 박사님 칼슘 보충제 덕분에 골다공증이 많이 호전되어서 박사님께 너무 감사한 애 독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박사님의 사업도 번창하고 구독자님들께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고은님께서 어, 골다공증 때문에 보게 된 쇼니 TV 어, 지금은 코큐텐과 칼슘 매니아가 되었어요. 친절한 내용 설명이 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 톤이 먹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해요. 어, 선물도 주시면 고맙게 받아 복용 체험해 볼게요. 아마 지난번에 20만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 할때 남기신 글 같은데요. 어쨌든 내용으로 봐서 코큐텐이나 뭐 이온칼맥 드시고 몸이 좋아지신가 봐요.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님께서 골다공증 마이너스 2.5로 병원에서 골다공증 주사 맞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던 중에 박사님을 알게 돼서 6개월 동안 이온칼맥을 먹은, 먹자 마이너스 1.8로 많이 좋아졌답니다. 꾸준히 복용 중이고요. 최근에는 코엔자임 큐텐 어, 비타민 제품도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나노엘 제품은 완전히 신뢰가 갑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일하면서 이런 그 시청자분들의 사연 읽을 때가 너무 감사하고 반갑죠. 하여튼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고요. 근데 마지막 글을 보니까 이분은 설중매님인데요. 어, 골다공증으로 칼슘을 알아보다가 이온칼맥을 알게 돼서 1년 정도 복용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번에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수치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7로 더 나빠졌어요. 실망스러웠지만 7년 가까이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내 뼈가 재생력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필요해서겠지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이온칼맥 양을 좀더늘려서 복용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더 나은 수치를 얻어 자랑 글을 올려보고 싶어요. 저는요, 이런 설중매님 같은 분들을 정말 어,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되게 내가 뭘할때뭐 남의 얘기 듣고 또 내가 판단하더라도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 1년 정도 했는데, 어, 기대한 것보다 좀 나빠지면 누구라도 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리 쓰거든요. 아~ (1년)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왜 나빠졌어요 이렇게 <laughs> 근데 우리 설중매 님께서는 아~ 자신이 (7년) 동안 뭐~ 골다공증 약 주사 이런 거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어~ 정상적인 그~ 골 대사 시스템이 깨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이런 그~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설중매 님을 반드시 어~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왜 빨리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제 생각에는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귀찮다고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내시면 시간이 걸려도 제가 자세히 보고 어,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일주, 이주, 삼주, 어떤 때는 한 달씩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받은 것은 제가 답을 드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양해를 해주시고 하지만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뭔가 코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